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네 가지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바리새파는 성경을 매일 읽고 그 성경대로 그 규정과 규범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이고 종교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세네파는 세상과 등을 지고 광야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추구했던 감성주의자들이라,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무력항쟁을 통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행동주의자, 정치적 행동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교 분파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그 특징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바리새파적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경 교리를 이해하고 어떤 규범을 지키는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세네파처럼 세상에 완전히 담을 쌓고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체험을 추구하고 그런 어떤 신앙을 감성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기도원에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에세네파의 신앙적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진보적 영향을 받아서 이 사회적 불의와 싸우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사두개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의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토론에서 완패를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두개파가 이제 두 번째 선수로 등장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두개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묶인 신앙에서 우리는 첫 번째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 신앙.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정적 의미에서 그들의 신앙이 현실에 꽉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인데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자,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부활은 없다,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두 종파였지만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평민, 준산층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친로마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인정했고 그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이 많은 경우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적 부와 권력에 취해 있던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신앙의 초월적 요소들을 모두 부정했어요. 천사들이 없다, 영생을 믿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부활을 부인했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부활이란 단지 죽었다 살았다 이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이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한 삶,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 희망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따라서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의 현실을 상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가치하다, 쓸데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도 권력도 지위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상대적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세에 그들의 삶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복음이 가져올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그저 현실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도구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뭐 대단한 것 있겠어? 그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는 것,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그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다 이 세상 차원의 삶이에요. 건강하고 돈 좀 잘 벌고 좀 심리적 좀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족 좀 잘 되고,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그 새롭고 놀라운 삶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질문 속에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과 28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논증을 소개합니다. 자, 24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뭐냐면 이성에 갇힌 신앙,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적 차원에서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계대결혼이에요. 계대결혼. 계대결혼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 율법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율법 규정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이게 계대결혼이라는 율법 규정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 없이 죽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죽은 남편의 형제, 동생이 형수를 취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은 남편의 혈통을 보존하게 해요. 씨가 없으니까 그 혈통이 끊기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가 죽은 형의 아내를 맞이하여 그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던 과부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형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계대결혼의 근거에서 만일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한 아내를 두어서 결혼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다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일곱 명이 다 결혼했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 그래서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인간의 논리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사두개인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안에 바리새의 본성과 사두개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본성이란 치열한 종교성이, 치열한 종교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노력, 윤리적 성취, 자기의,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태도. 이게 바리새인의 본성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종교성이란 근본적으로 자기의, 자기 노력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적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반면 사두개적 본성은 뭐냐면 치열한 세속성이에요. 치열한 세속성. 세속적 장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신앙의 초월적 측면을 다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를 현실 경험과 이성의 차원에서 다 설명하려는 태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한없이 가벼워지고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애벌레와 나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벌레와 나비, 한 애벌레가 고치를 통과하여 나비가 되죠. 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애벌레는 나뭇가지를 기어다니는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오면 하늘을 비상하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하죠. 애벌레와 나비는 같은 존재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의 형식을 살아냅니다. 애벌레의 활동 공간은 나뭇가지 위에서 불과 몇 미터를 기어다니고 복이 징그럽고 땅에 붙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나비는 수천 킬로미터의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늘을 비상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존재로 살아가죠. 만일 애벌레가 고치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나비의 위대한 삶을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씨앗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땅 속에서 인내와 자기 죽음의 시절을 통과한 후에 위대한 나무가 되어 거목의 삶을 살아가요. 씨앗의 삶과 나무의 삶은 존재 자체는 같지만 삶의 양식은 완전히 다르죠. 만일 씨앗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껍데기를 보존하는데 급급한다면 한 알의 씨앗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들어가 죽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믿음의 시간을 통과하면 열매를 맺는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벌레와 작은 씨앗으로 사는 것에 만족할 것이냐,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나비와 거목이라는 전혀 다른 신앙적 세계로 도약할 것인가의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규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경험한 신앙적 세계, 내 이성으로 재단되는 신앙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으로, 나의 이성으로 신앙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종교라는 꽃이 신앙적 습관이라는 깊은 땅을 뚫고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세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해답이 29절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해요. 사두개인들을 향해 너희가 왜 부활을 부정하는지 알아? 너희가 왜 세속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 그것은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야.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고 성경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은 현실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는 기독교는 내 논리와 내 경험과 상식 안에 형성된 내가 만든 기독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사람이 주입한 기독교, 내 이성과 상식 안에서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진짜 기독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대체물을 찾아요. 대체물. 개신교와 가톨릭의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 가톨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종교의 뿌리, 이 신앙의 뿌리는 같아요.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진리를 믿어요. 물론 가톨릭과 개신교에는 신학적 차이, 교리적 차이들이 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점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 차이점은 신앙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신앙의 중심에 성경이 있는가, 종교적 관습과 형식들을 두고 있는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개신교는 건물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요. 개신교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존재합니다. 개신교는 제도나 심지어 주일 예배나 성찬이나 고해 성사나 그런 어떤 것들이 없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배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톨릭은 교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은 사제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해성사, 미사가 없으면 가톨릭이란 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과 그 성경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와 형식이 교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었어요. 자신들의 현세적 삶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면면이 흐르는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인데 그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이라고 유일하게 믿는 모세의 오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성경이 어떻게 분명하게 가르치는가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계대결혼을 근거로 해서 여자들 이 일곱 형제와 같이 부활한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이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부활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을 주님이 언급합니다. 오늘 주님이 언급한 사건이 뭐죠? 80세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였던 초라한 그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불타는 떨기나무에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0세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모세의 심정과 마음은 어떤, 자아상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스스로를 죽은 자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잘 아시겠지만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세계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40세 때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서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아,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광야에 여기저기 자라고 있는 볼품없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내 인생이 바로 저런 저와 같아. 내 처지가 바로 여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광야에서 그저 보잘것없이 자라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죽어버린 인생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신다고요? 떨기나무의 불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80세까지 모세는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의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이 이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될 인생의 세 번째 시기,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불타는 떨기나무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사두개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모세에게 임하였던 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임하여 너희도 현실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표피에 머물지 말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세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윤리나 도덕의 책이 아니에요.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책이에요. 부활의 책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아시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과 동행할 때 성경을 통해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사상가가 있어. 어느 날 그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 물어요.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지만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뭐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 먹이고 막 여리고 성이 함성 친다고 무너지고 무리를 걷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성경에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기적 이야기들 다 빼고 그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됩니까?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해요. 자네가 성경에서 기적들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성경에서 남는 것은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 두 장밖에 안 남는다네. 우찌무라 간조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경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부활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가 기적이고 그
그 기적의 성경을 믿는 자의 삶도 기적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두개인과의 논쟁의 최종적 결론으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두개인이 뭘 질문했다고요? 부활이 있다면 아니 그렇게 일곱 명 형제와 결혼한 그 여자는 누구 아냅니까? 지금 이 문제로 부활을 흔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논리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너희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거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모르면 부활의 실제를 모르게 됩니다. 부활의 실제를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단지 몸이 죽어 다시 사는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와 결혼한 일곱 남자의 그 쟁탈전의 이슈로 부활을 그렇게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게 아니야. 부활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으세요? 장가와 시집은 왜 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란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죄 없는 에덴 동산은 완벽한 세상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남자의 독처였어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결혼과 이 결혼,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삶의 차원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가정이나 결혼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흙으로 창조된 불완전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를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부터 오는 완전한 공급과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의 한계 속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차원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최종 결론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영광의 삶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붙드는 자의 삶에 임재하셔서 이 현실에 묶여 사는 우리의 삶을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의 그 능력과 승리를 힘입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열고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